냈어요. 외곽으로 강민서 인사이드 돌파 백샷 들어갑니다. 득점. 자 지금은 강민서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한데 김지환 도전! 김지환! 김지환이 침착하게 자 하지만 박윤호 선수도 동료 선수를 조금 빠르게 이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네 최시우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자 지금 네 다시 나냈어요. 김동혁 먼 거리 두 점 꽂힙니다. 네 지금은 KT가 작전 타임을 선언했고 이전 장면에서 박윤우와의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 하지만 이후에 최시훈이 볼을 잘 잡아서 미들슛을 성공시켰습니다. 네 아 최시훈 선수의 좋은 득점 장면이었죠. 네 최시훈 선수가 제일 좋아했어요. 본인이 넣은 공은 본인이 제일 좋죠. 네. 자 그리고 김동혁 선수의 득점까지 아 제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유소년 선수들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슛에 자신감이 많다는 겁니다. 오 그만큼 자 강민서 선수가 합코트 아 합타임에 네 오호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박수훈 선수 오 활약 좋아요. 네 전지원 선수의 수비였는데 뒤쪽을 향했어요. 강민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도전! 엔드원! 네 강민서가 농구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 아 이번 경기에서 정말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그렇죠. 아, 네. 대단합니다. 지금도 힘으로 저희가 송윤찬 선수가 잡을 때마다 네. 이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올려놓습니다. 김동혁의 리바운드였죠? 네. 오, 외곽 슛. 먼 거리! 송윤찬! 송윤찬 세레머니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제가 중계석을 보면서 할 수 있다. 네. 아,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저한테. 그렇죠. 지금도 3점 라인 바깥에서 던진 공이었거든요. 네, 아 지금 활을 쐈어요. 네, 아 카메라를 네, 김지율 먼 거리 도전. 김지율. 네. 자, 굉장히 좋아하죠. 그렇죠. 지금도. 자, 박윤호 엔드원. 박윤호. 이 장면인데요. 네 어깨로 밀어봤습니다만 밀리지 않았습니다. 한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. 네. 이 장면이었죠. 이동주 선수가 끝까지 공을 따라가봤지만 네, 벤치에서는 위로를 해줬는데 마지막 표정이 네. 또